나쁜 놈 저주받을러. 진정하세요. 제발아. 예, 엄마, 엄마. 예. 엄마. 어디를 찼냐? 어디를 찼어, 그놈? 엄마, 어? 엄마, 엄마, 엄마. 태발아, 괜찮니? 그럼요. 괜찮니? 예, 예, 엄마. 저기. 어머, 얘야. 너 괜찮니? 안 다쳤니? 어? 안 다쳤어? 아유, 엄마, 저기 아무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저기 얘가요, 엄마 잠꼬대 한 거예요, 엄마. 예, 예. 무슨 꼬대? 아 예. 아 얘가 잠꼬대가 아주 심합니다, 아버지. 아유, 저기 아버지. 아우 제가 아주 그냥 깜빡했어요. 그냥 금방 깨웠어야 하는 건데 그만 얼마나 어디까지 하나 그냥 놔둬보자고 생각해서 내버려 뒀더니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가서 주무세요 아버지. 예, 죄송합니다. 예. 아유. 아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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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10년 감수했다. 아니 무슨 잠꼬대가 그렇게 애란벌떡스럽니? 아니 너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꼭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하니? 어? 아유, 엄마 죄송해요 엄마. 예. 아니 정말 이상한 애네. 너 그게 정말 잠꼬대였니 그게? 어?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잠꼬대 그렇게 생시처럼, 아니 그 생시보다 더 또록또록 하는 법이 어딨어? 얘 잠꼬대 아주 특제예요 엄마. 너 그렇게 싱거운 소리가 하고 싶니? 애미가 반은 죽었는데. 어이 나와. 아유. 아유 여보 나 좀 일으켜줘요. 나 혼자선 못 일어나겠어요. 아, 제가 잡아드릴게요 엄마.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아이고 저기 일어나십시오 엄마님. 아이고 아이고 뭐냐 놀라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엄마. 자 어머니 자 신발 신으시고. 예. 자, 아유. 예. 어, 좀 잠깐 보자. 아, 예. 와! 와지고 지가 잠꼬대 한 건 아니? 아 그럼요. 예, 제가 그냥 탁 깨우면은 금방 뭐 잠꼬대 했구나 뭐 이러던데요. 예. 매일하니? 아니요 저기 뭐야 그 피곤할수록 그게 더 심하대요 아버지. 그저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요. 어우 제가 얼마나 놀랬게요 첫날 밤에 그냥. 저기 오늘은 저기 극심한 편이고요. 뭐 그냥 들을만 합니다 뭐 딴 때는. 예. 몇 살 때부터 그랬다는 게?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못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쭉 그래왔다나 봐요. 저도 심한 거 알고 있는 거 보면은. 그건 뭐야 새벽 4시 근처면 꼭 그런데요. 뭐. 아니 시간까지 정해놓고 그런다니? 아니 저 그게 묘하게 그런가 봐요. 그 뭐 설마 자면서 시간까지 찾아 맞춰놓겠어요 어디? 몸이 약해 그런 거 아니냐? 몸이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이 어이 곧 너 가. 자 꼴도 보기 싫어. 왜 그래? 놀란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아 놀래서 누가 죽었어? 별걸 다 갖고 그래 왜? 아무래도 매가 몸이 허약해 그런 것 같구나. 끊어가. 네 저기 안녕히 주무십시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예. 네 엄마 네 아버지한테 또 놀래고 겁먹고 살아서 심장 약한 거 명심해. 어느 순간 끝이면 그날로 저승인 사람이야 나. 걱정 마라. 나한테 하도 달래를 받아서 당신 심장은 튼튼 무쌍하니까. 저 주무세요. 아이고. 볼까? 당신이 좀 꺼요. 나는 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집딸 똑똑하다는 건 그렇게 내세우면서. 사람 기절시키는 잠꼬대 소리는 왜 안 했을까? 아 잠꼬대가 흠이야? 시부모 간소리고 치고 방맹이 들고 나서 그 하는 잠꼬대가 그럼 흉 아니에요? 약 없나? 아이고 담불 안 갈아줘서 약 올라 그래. 아니 너 그럼 일부러 했니 그러면? 피곤하면 더하고 약 오르면 더하단 말이야. 아이고 앞으로 이러고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아주 끔찍하다 정말.
왜 안 깨워주니? 시작하자마자 깨워주지 뭐하고 있었어? 어디까지 하나 구경하려고 그랬단 말 못 들었어? 도대체가 내 고통에 대해선 비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너 잠꼬대 왕창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속이 후련하다면서? 어? 후련하라고 내버려뒀지. 여기 이리 와. 탄불 안 갈아줬잖아. 만지지 마. 아니 너 아니 마 장가도 가기 전에 안 가도 탄불을 장가고 나서 갈라는 게 그게 말이 되니 그게? 익숙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아궁에 코 박고 탄 한 장 갈고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아. 그러다가 그 자리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못 일어나고 계속 아궁이 가스 맞고 있다 보면 대발 씨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호랩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니까 너 아주 과장이 아주 심하구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쳐다보는 것도 아까워서 별별 일을 다 도와주신단 말이야. 문화가 달라. 어쩔 수가 없어. 대발 씨네 문화는 조선시대 거야. 지금은 20세기 말이야. 나는 연탄 집게를 어떻게 잡는 건지도 몰라 임마. 너하고 나 둘이서만 사니? 어? 내가 연탄 집게 들고 이렇게 어정거려 봐라. 나 생등신 되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 충격으로 아마 어? 말을 잃으실 거고 우리 엄마는 아마 그 아마 그래 어 가출하실 거다 아마. 좋아. 언제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줄 테니까. 난 가스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어서 극히 위험하단 말이야. 아이고 앰뷸런스 부르는 거야. 아 걱정하지 마. 걱정 마. 전화 한 통하면 그냥 제 거닥이니까 그냥. 어? 어? 야 너 눈. 야 여자 정말. 아니 여자는 어떻게 눈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니? 야 너 눈에 흰자에밖에 없어 지금. 우와 정말. 야 너 대단한 눈이다. 뭐지? 왜? 응? 아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버려둬. 이번엔 대발이 잠꼬대.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야, 아침 먹자. 배고프다. 네. 어디 가실 수 있게? 이제 잠꼬대 안 하는 약이다. 정성껏 때리면. 아버지께서 네 약 지어오셨어? 잠꼬대 안 하느냐? 먹어봤자. 어? 안 먹어본 줄 알아? 아, 먹어봤어? 어, 근데 안 들어. 아니, 저 약이 다를지도 모르잖아. 응? 꿈 안 꾸는 약이래. 아, 꿈을 안 꾸면 잠꼬대 안 할 거 아니야. 어휴, 아무리 벽창을 해도 며느리한테는 맥 못 친다더니 당신이 샘플이구려. 아, 병 고쳐줘야지. 나이에 새벽같이 나가서 약 지어갖고 들어온 일 있어요? 잠꼬대 안 하잖아. 관둡시다. 길게 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질탄다 소리나 들을 거고. 알 건 다 알면서. 아침 자시고 나와서 아예 이거 탕약으로 만들어 달래 갖고 오세요. 요새는 아예 탕약으로 만들어서 한 해분씩 딱딱 봉지에 이게 넣어서. 약은 정성이 반이래. 약방에서 정성까지 넣어서 데려줘?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지어다 먹어요. 직접 데려 먹여. 할 일 없잖아. 시어머니가 뭐해? 몸 약한 며느리 약이라도 제대로 데려 먹이고 앉았지. 그래서 늙은 시어미가 갓 들어온 며느리 약 시중 들어요. 에?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걸 왜 그리 말이 많아. 여보. 당신 심사가 내가 보기엔 아직도 멀었어. 각성 괜히 쓴 거고 당신 마음 자세가 형편난장판이야. 대의을 며느리야. 함부로 생각하지 마. 며느리는 고맙고 귀여운 선물인 게. 너도 며느리였어요? 당신 집에 들어와서 나 대의였어요? 하나밖에 못 났어. 손 귀한 것도 내 책임이에요? 아침 먹기 전에 이럴래? 아유, 큰아버지! 너 이제! 야, 아니, 큰아버지 들이셔! 아, 왜 이러세요? 아이고, 백부님! 아이고! 대발아! 예! 아,
부해. 예. 너 이놈, 네 애비가 저 죽은 다음 큰 애비는 아무데 쓸데없는 물건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유언하던? 아니었습니다, 백부님.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 제가 그만. 늙고 병들면 자식 놈들이 금숟갈로 밥을 떠먹여도 서글프기 짝이 없는 신세건을 어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카 놈이 제 큰애비를 능멸한단 말이가. 죄송한 말씀, 이루다 형언할 수가 없사옵니다, 백부님. 저도 늙어가는 터라 그만 깜. 뭐시 어쩌고 어째? 아닙니다. 저 그런 게 아니오라. 내 거동이 불편해서 혼인식 거두는데 내 참여 못했다만. 예예, 이제 혼인식 끝나는 길로 당연히 자식놈 내외를 백부님께 보내 인사를 올렸어야 하는 건데. 아, 당신은 밥 먹고 뭐해? 내가 깜빡했어도 당신이. 너 이놈의 자식! 너 어따 떠밀어? 아니, 떠밀게! 잘못했습니다, 백부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내일이면 또 오늘은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잘못했습니다, 백부님. 그냥 입이 천기라도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백부님. 말이 돼? 아니, 암행어사 출두야? 춘향전이야, 뭐야? 백성 고열잔에 주지웅님에 빠졌다가 어사 이몽룡에 놀라 줄줄이 엎드린 변학도 졸개들이냐고. 우리가 무슨 이런 웃지도 울지도 못할 희비극이 있냔 말이야. 그게 우리 집안이야, 임마. 내들 어떻게 하니? 그게 우리 할아버지도 어른들이신걸. 직접 할아버님도 아니고 큰집 할아버님이. 그것도 우리 큰집이 아니라 아버님 큰집이잖아. 큰 할아버님이니까 더 세지. 얘는, 아니 너 전혀 서열을 모르는구나, 너. 그런 거 알고 모르고 기분 상해 죽겠어, 그냥. 그게 무슨 모욕적인 일이야? 아버님, 어머님 줄줄이 다. 난 어릴 때부터 종종 당하고 살아가지고 모욕이라고 안 느낀다. 난 모욕이야. 난 학교서도 꿇어앉아본 적 없어. 1학년 때 단체로 무릎 꿇으라는데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집에 갔어. 정말? 그래. 허허, 대단한 아이구나. 아니, 똑같은 인간이야. 아니, 인간이 아니라 가축이라도 모욕할 권리가 어딨어? 어른이면 어른으로서 점잖게 말로 타일러도 얼마든지 되는 일을. 그게 뭐야? 들어서시자마자 지팡이로 대바시 때리는 거. 그런 분이셔, 원래. 어? 훈장하셨거든. 그리고 그 밑에 증고자 할아버님께서는 벼슬도 하셨고. 우리 집안 너 그래도 꽤 높다. 응? 나 혼자 있을 때 오시면 대문 잠그고 안 열 거야. 날더러 무릎 꿇는 소리 하는 거, 그거 내력이구나? 혈통이지. 무릎 꿇어. 꿇어. 안 꿇을 거야? 너 어디 아프니? 모욕스럽지 않아? 밥 먹어. 됐어. 대바시 할아버님도 그러셨어? 아, 혈통이랬잖아. 그럼 대바시도 그럴 거란 거잖아. 어디서 빽빽거려, 얘가. 잘난 체 하지 않는다, 발효! 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안 꿇어? 발효라고 했어. 꿇어. 진짜야? 진짜. 후회 안 하지? 후회 안 해. 나 우리 집에 갈래. 뭐야? 대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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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버지. 예. 자, 큰아버님께서
널 데리고 인사동 골도봉 가게를 한 바퀴 도시겠단다. 모시고 다니면서 점심 대접 잘해 올리고 저 터미널로 가서. 아니 저 오늘 내려가십니까? 응, 저 오후 2시 버스는 타셔야 하신단다. 내가 모시고 싶지만은 할아버지께서 널 원하시니까 정신 바짝 들이고 모셔. 아, 예, 야, 예, 그럼요 아버지. 네, 홍은동입니다. 어, 너니? 어, 2층 닦고 내려오는 길이야. 교회 가시고. 그래, 다녀갔어. 그래, 알아듣게 얘기했어? 알아듣지? 너 내가 그러더란 말 했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위치가 아주 망했어. 근데 넌 날 믿지, 사람으로? 걱정이 돼서. 그래. 그리고 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순자한테 편하게 굴지 마. 그럼 네 입장이 말씀 아니게 돼. 그 걱정은 나 붙잡고 할 게 아니라 순자한테 해라. 너 순자 얘기 나한테 하는 거는 내가 소화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얘기 순자한테 전달할 땐 좀 신경 써. 어, 그래. 아이고 얘 나 정신 좀 차리자. 아우, 나 기운 없어 좀 봐줘. 그럼 순자한테 먼저 하라 그럴까? 애들이 가만히 있니? 사이버그 며느리를 꼬 한 애들이 왜 시침 떼고 있냐고 난리다기에. 그럼 한통 내야지 무슨 소리야. 여보시오. 집사람 며느리랑 다 데리고 방금 시장 갔는데요. 아, 예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좋죠. 아, 그럼요. 아, 예. 예예. 예예. 예. 아, 예. 예, 그러죠. 안녕히 계십시오, 정숙 씨. 무슨 여자 이렇게 수다스러워? 어디서 듣던 소리 아니야, 이거? 내 심정하고 똑같구만. 들어와. 응. 어쭈, 무슨 흉내 내는 거야? 네 거 아니야. 뭐라고? 어머니. 응, 넣은 거 보시고 머리 좀 만진다고. 아이고, 철진이 왔구나. 이게 얼마 만이니? 어쩜? 아주 딱 벌어진 게 그동안 꽤 쓸만한 남자 되었구나.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너는 어쩌면 휴가 다녀가고 그러는 것 같더구만. 집에도 한 번 안 오고. 정원이가 못 오겠어요. 네가 그랬니? 식구들이 쓸데없는 오해하는 거 싫거든. 아이고, 아이고. 예, 어, 앉아라, 앉아. 네. 응. 저 이거 어머니께. 나한테? 네. 아유, 그래 고맙다. 아유, 이게 얼마 만이니 미청년한테 장미 한 송이 받아본 게. 그렇게 줘, 엄마? 얘 네 아빠도 이제 나한테 실증 났는지 얘 생일날 말고는 꽃 사갖고 들어오는 건 모르잖니. 정은아, 우리 뭐 좀 준비해줘야지. 내 친구인데 내가 뭐 해야 해? 우리 커피 마실까? 네. 예, 점심 먹고 천천히 놀다 가라. 영화 구경 가야 해, 우리. 30분밖에 시간 없어. 어, 그래? 얘 군대 생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엄마, 걔 전쟁터 갔다 온 거 아니야.
왜 그러니? 엄마 왜 그래 너무 지나치게? 내가 뭐가 지났죠? 오해한단 말이야 제가. 예, 철진아 제가 그러는 거 전부 다 걔는 제스처란다. 쟤 너 없는 동안에도 얼마나 네 얘기 많이 했는지 아니? 엄마 내가 언제? 그랬잖아. 엄마한테 철진 얘기한 적 거의 없어. 뭐 접대됐어? 그 한 번뿐이야? 예, 너도 인정했잖아. 제일 낫다고. 엄마 그건... 커피. 예, 내가 얘기할게. 우리 엄마는 우리 언니 결혼시키고 나서 조금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갱년기 증세까지 겹쳐서. 예. 보다 직접 화법인 게 낫잖아. 엄마니 네가 작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셔. 그래서요? 그치만 건 우리 엄마 생각이고 난 전혀 꿈에도 뜻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알았어. 됐어. 착각 안 해. 고맙다. 좋아하는 애 있니? 저 곧 결혼해요, 어머니. 아니 아직 나이가 있는데. 할아버님 중병이세요. 어, 그래? 신부감 있어? 예, 쟤는 좀 장기전이 필요할 텐데. 어떡하죠?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 잘 알 순 없지만 5월 전, 5월을 못 넘기신대요. 저런. 그러니까 너는 제가. 그래요? 5월 전에는 가야 한대요. 5월을 못 넘기신대요. 저런. 근데 우리 정원이가 저렇게 무감동하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 철진이 좋은 놈인데. 글쎄 말이에요. 아마 드물걸. 그만큼 속 좋으네. 누가 아니래요. 그래. 신부감은 있대? 우리 정은이요. 뭐요? 아니, 당신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철진이가 정은이를 좀 찍었어? 그래요. 근데 정은이 콧방귀예요. 아니 그 납작거로 콧방귀 키워봤자지 철진이만한 상대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근석.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너그럽고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 당신 놀래고 싶어요? 왜? 뭐요? 우리 자녀께서는요 결혼을 안 하시고 유전인자 좋은 남자 아이 셋쯤 낳아서 키우며 살고 싶대요. 농담이겠지. 그렇겠죠? 아 워낙 엉뚱한 소리 잘하는 놈 아니요. 근데 여보 난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계속 저 멀리서 꼭 모기 소리처럼 앵하고 불길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내 판단은 그건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그저 지 엄마 반응이나 보려고 한 장난에 틀림없으니까. 그럴까요? 난 안 해. 왜? 징그러워. 소름 끼쳐. 아니 뭐가? 남자가 수염 꺼끌꺼끌한 얼굴 막 붙이자 그러고 날 지 맘대로 막 만지자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안 그러고 그냥 머리만 쓰다듬어 줄게. 넌 참 이상하다. 도대체가 아무 정기도 안 통하는데 무슨 결혼을 하니? 아니 그러고 우리 사이가 몇 년 된 관계인지 아니? 20년이야. 20년이면 결혼을 해서 살았어도 벌써 이미 옛날 옛적에 시들시들 무말랭이처럼 시들었을 사이란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 근데 새삼스럽게 무슨 결혼이야? 기분이 꼭 그렇다 이게. 시체끼리 결혼하자는 것 같아. 넌 날 사랑하니? 좋아해. 아니 내 말은 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설레고 그러냔 말이야. 너무 그런 건 심장에 부담돼서 좋은 일 아니야. 난 네 생각만 하면 평소 심장 박동 속도보다 오히려 더 느려진다? 느릇하게 해 풀어져서. 그건 평화를 느낀다는 증거지. 평화가 아니라 권태야 권태. 결혼해서 뭐 양지 쪽에 나란히 앉아서 꾸벅꾸벅 졸자고? 내가 그렇게 재미없니? 그런 게 아니라 난 벌써 너랑 결혼해서 20년 살다가 헤어진 것 같아. 따분하다고. 따분하다는 건 아니 따분한 게 아니라 암튼 난 단 한 번도 널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니 난 결혼하기 싫어. 얘 뭐가 하나 수퉁 맞고 커다란 게 옆에 계속 붙어있어 한다는 거 생각하면 귀찮고 싫단 말이야. 그런 기분 나도 충분히 알아. 아니 사실은 나도 독신으로 평생 살고 싶었거든.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 좀 봐. 근데 왜 하재? 나도 독신주의야. 천의 고아가 아닌 이상 내 뜻대로만 살긴 어려워. 난 외아들이야.
우리 세대는 외아들 잴 거 아니야. 맨 외아들 외딸이니까. 너하고라면 무난할 것 같아. 하자. 응? 영화 간드자. 난 부담스러운 건 질색이야. 난 널 인간으로서 좋아해. 그렇지만 남자로서는 아무 매력도 못 느껴. 나도 마찬가지야. 여자 남자로서의 매력이란 금방 날아가 버리는 향수 냄새 비슷한 거 아니니?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 서로 상대가 가진 품성을 이해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사랑의 본질이야. 난 네 인간성을 좋아해. 너도 인간성은 좋아. 얘 너 매력 있어 죽겠다는 애들 많잖아. 왜 나한테 이래? 주름 생겨. 인상 쓰지 마. 영웅은 잘 들어가냐? 네. 그럼 너 어디 이 말 한번 옮겨봐. 네? 이 세상에 행복한 인간, 불행한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불행은 하늘이 주는 것도 땅이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 그건 너무 길겠다. 우선 먼저 거부터 옮겨봐. 아버지. 왜? 못하는 게야? 그만한 말이 될 것 같음. 제가 왜 학원에 다니겠어요. 못하니까 다니는 거죠. 한배 딸을 댕겼는데 그것도 못해? 학원비는 뭐 하나가 다 바치는 거야? 쓸데없이. 아버님. 뭐냐? 저녁 전에 시장하실 것 같으면 약식 조금. 그동안 갖다 바친 학원비 영수증 갖고 와봐. 어디. 어서. 네.